여러분,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얼마나 많아요.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.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.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.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로마서 8장 39절도 같이 읽습니다.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.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. 상황이 조금만 어렵고 세상이 벌벌 떨면 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겁내지 않아요.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. 무서워하지 않아요. 그러므로 여러분,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초조해하지 마시고. 지금은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웃게 하실 거예요. 계속 웃을 일만 생기도록 만드실 거예요.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.